안녕하세요. 2023년 개묘년에 말띠생들 분들 뭐 우직하고 되게 정직하시죠. 그리고 또 되게 노력하시는 그런 띠죠. 뭐 10대, 20대, 30대, 40대. 근데 그 띠별로 좀잘 나갔으면 좋겠는데, 주기적으로 뭐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큰내 마음의 혼동의 변화, 마음의 변화, 뭐 되게 기복이 심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그 해운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정말 나는 노력하고 살았는데, 정말 강직하시고 우직하시고 노력하는 형언불명이 맞으나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런 대가는 받지를 못했을 거예요. 정말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자존심도 강하고 남한테 손을 보이기보다는 내 노력으로 내가 살면서 삶을 개척하는 그런 수거든요. 그런데 내가 그 내년부터는 내 후년부터는 내가 노력했던 만큼의 또 대가를 이루는 해가 될 것이고요. 그리고 또뭐 자존심 하나가 나를 여기까지 그 버티게 하지를 않았나, 그 자존심, 그리고 내그 부정적인 일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고요. 그래서 참 이분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하시면서 산다. 남을 믿기보다는 내 혼자 스스로 뭐 자수성가 한다든지 그러는 사주가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년 내 후년에는 그다지 나쁜 해가 아닙니다. 그러니 화이팅 하시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